예정됐던 첫 등교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렇게 등교 일정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고3 수험생들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등교하면 수능 등 대입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심적 부담입니다. 학력평가와 중간고사 등 각종 시험도 늦춰지면서 1학기 내내 연이어 시험을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험 보다가 6월달 한 달을 다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수능 준비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정시모집 수능 경쟁에서는 졸업생한테 훨씬 뒤질 거예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등교가 늦어지면 실습조차 하기 어려워 취업에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럽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악화할 경우 1학기 내내 등교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맞벌이나 취약계층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워킹맘이라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원래 이제 이모님들도 쓰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불안하고.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추이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등교 개학일을 오는 20일 확정할 방침이지만 당분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